너무 좋다. 갈매기야, 갈매기야, 속초한 갈매기야. 좋다! 안녕하세요. 콧소리 전문가 민요 가수 이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에서 저 혼자만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라 여행 친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계실까요? 여행 친구 힌트는 JYP. 대박, 진짜? 트와이스, 날 떠나지 마. 답 나왔네. 누군지 아시겠죠? 저 이분 진짜 만나 뵙고 싶었거든요. 노래도 정말 많이 아는데 빨리 가서 한번 그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가서, 와, 진짜 공기 반, 소리 반. 박진영 씨가 영랑호수에 있다고 들었는데. 난 이제 떠나지 마. 너의 뒤에 모습이 여자인데. 조금 더 기다리지 않고. 저기요. 뭐야? I've got a ribbon here by my side. Someone who needs me, holding me tight. 언니, 그러면은 내 여행 그 동반자가 언니인 거예요? 그런가 봐, 오늘. 아, 나이스다 진짜. 와, 너무 좋다. 미쳤다 진짜. 저 진짜 친하거든요. 영랑호수를 보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있네요. 네. 해띄워라 해띄워라 진영. 미리야 고수 찾아 뛰어라. 다른 통과 있다. 다른 통과 오케이. 파이팅. 그렇다면 저는 돌고래 어떻게 해야, 너무 높이 해야 되나? 저는 그러면 파이팅. 좀 개사를 해서. 소양강 처녀를 오~ 대포항 처녀로 그렇게 좀 바꿔서 해볼게요. 미쳤다. 셋, 넷. 해처럼 아, 좋아요. 대포항에 하! 방언이 지면 외로움 너무 잘해, 대박. 갈대밭에 피우는 갈매기야 기야기야 갈매갈매기야 열여덟 딸기 같은 어린 내 순정 하하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나는 없잖아 아 그리워서 애만 태우는 대포 와, 콧물이 나올래. 발음이 너무 세가지고. 감동해서 그렇죠. 아, 역시. 오.